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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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할머니 줄일, 할머니 드리라고 아예 개밥이 대놓고 나오는구만. 이 개밥은 할머니 드리라고 나온 것 같아. 내 볼 때는. 맞아요. 지금 그래서 개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유저들이 자기들이 안 먹을 만한 걸 주는 거잖아요. 오, 여기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 오, 대박이다. 여기 대박이야. 더롱다. 출발해볼까요? 자, 지금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지금은 이 마을에 유일하게 살고 계신 할머니께서 나에게 미션을 내렸죠. 일단은 장작 30kg을 해오라고 그랬는데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식량을 1000칼로리? 뭐 10000칼로리? 그만큼을 갖고 오라고 저한테 명령을 내린 상태라서. 개밥들이 많네요. 개밥 할머니도 좋아하셔야 될 텐데 이 개밥도 받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이제 원래 더롱다크 할 때 개밥도 자주 먹거든요. 이게 근데 저건 약간 설사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아, 돌을 던졌네 모르고. 10000칼로리? 아, 10000칼로리를. 아, 그래도 식량 많이 나온다. 어, 좋아. 식량 지금 많이 나오고. 식량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좋았어. 지금 좀 배고파지고 있고. 요런 데도 좀 깔끔하게 찾아줘야죠. 자, 아, 이게 배불뚝이 스토브도 있고. 아, 장작도 있네요. 장작도 이거 먹어줘야지. 이런 거 베개도 좀 부숴가지고 천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의자도 부숴서 천이랑 이 저게 뭐야 장작으로 좀 바꿀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좀 해놓을까요? 좋았어. 어, 뭐 깜깜해졌네. 자, 이제 잠깐만요. 깜깜해졌으니까 일단 좀만 더 파밍을 하고. 그렇죠. 어우, 분위기 좋다. 조금만 더 파밍을 한 다음 자러 가도록. 어, 괜찮은 기본 파카. 어, 운동화. 오, 괜찮은 운동화. 좋아요. 네. 너덜거리는 털실수에타. 네. 너덜거리는 스포츠 양말. 네. 오케이. 이런 양말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갑옷 같은 거거든요. 다른 게임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좋은 갑옷을 얻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불이 꺼졌어. 잠깐만. 에이. 불이 꺼졌네. 네. 됐어. 책도 좀 챙겨놓고. 어, 오래된 초콜릿밥. 어, 은행 공격 코드! 여깄다! 193008. 193008. 은행 금고를 열 수 있겠구만. 193008. 193008. 아, 물도 좀 떠갈 수 있겠군요. 이 화장실에 있는 물은 중요한 식수원이죠. 1.54kg 전부 가져가겠어.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바느질 키트 수리할 때 필요하죠. 어, 괜찮은 털실 양말. 아주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구했구만. 이 수건도 좀 잘라서. 아, 문제는 좀 칼이 없어지고 있네 지금. 칼이 지금 이게 얼마 안 남았네. 저 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까? 아니야, 좀 따뜻한 데 가서 자자. 할머니네 집 가서. 아, 여기도 따뜻하구나. 여기서 좀 자도 되겠는데요? 한숨 좀 잘까요? 지금 한 8시간 정도 자면 될. 아, 좀 먹고 자야겠다. 뭐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많이 상할 거를 미리 먹자. 오래된 초콜릿바 이런 거. 커피는 좀 나중에, 커피는 나중에 먹고. 일단 이 정도. 개밥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굳이 먹지 맙시다. 새 그라놀라바 이런 거 먹자. 좀 8시간 잘까요? 8시간 정도. 좋습니다. 아, 이제 좀 뭔가 빛이 들어오네. 나갑시다. 어디로 나가야 돼? 이거 깜깜해. 안 보여. 안 보여. 어디가 나가는데야? 아이씨. 어디가 나가는데야? 여기가? 아, 이쪽 화장실인데? 아이씨. 문이 어디냐? 이쪽인가? 아, 이쪽. 오, 됐다. 오.
야, 이 마을 분위기 대박이죠, 완전. 중국 유학생 때 대돈님 방송 보고 외로움을 극복했어요. 고맙습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캠 조금만 내려달라. 아, 캠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캠 위치, 네. 캠 위치,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야, 분위기 대박이다, 진짜. 아, 트렁크. 아! 좋아. 트렁크를 이제 빠르로 따고 있는 중입니다. 트렁크. 이런 지나가는 차들에서는 또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죠. 그래, 괜찮아. 스카프. 그렇지, 스카프 좋아. 스카프 좋죠. 이 안에 또 뭐가 있어 보이는데? 아, 그렇지. 오렌지 소다.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소다는 이제 일단, 이런 거 먹어줘야 돼. 이런 거. 좀 많이 떨어진 거. 써미 소다, 이런 거. 배고픔도 같이 올려주거든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한꺼번에 올려주는 아주 소중한 아이템이죠, 음료수는. 곰팡이 핀 초콜릿바 이런 거, 이런 거 할머니 갖다 드려야겠다. 이거 할머니가 만 칼로리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요건 내가 입기는 조금 이제 좀 그렇고, 내가 먹기는 좀 그렇고. 자, 셔츠. 셔츠, 낡은 티셔츠. 털실 스웨터. 이 털실 스웨터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고치면은 왠지 되게 좋아질 것 같거든요? 한번 수리해볼까요? 아, 이상한 건데 할머니 건가요? 아, 할머니가 나한테 일을 시켰잖아요. 됐다. 좋아졌지. 그렇지. 훨씬 좋아졌어. 0.7도씨나 올려줘. 굿. 바람은 좀덜 막아주지만, 괜찮아요. 한번더 수리할까? 한번더 수리. 저체온증 조심. 바꿔주자. 와, 대박이야. 1도씨나 올려줘. 갈아입고. 이것도 좀 올려주는데? 아, 위례 셔츠? 이것도 좀 입어주고. 이게 훨씬 더 따뜻한 걸로 다 바꿔 입어줘야지. 아, 일단 추워, 추워, 추워. 일단은 할머니 집으로 좀 잠깐 갔다 오자. 할머니 댁에 잠깐 갔다 옵시다. 아니면 이 집에 잠깐 들어갈까, 그냥? 좋아, 여기 좋아. 이 따뜻한 집에서 조금 더 괜찮은 모자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야구 모자 노노. 아, 스카프도 좀 노노. 그러네. 이거 좀 고칠까? 윌 모자. 이게 고쳐야지만 좀더다 따뜻해지거든요. 이 따뜻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굉장히 따뜻해졌고. 벙어리 장갑. 고쳐, 고쳐. 아, 창고 비번. 그것도 하러. 아, 이제 다 좋아지고 있어, 지금. 고쳤고, 고쳤고. 바지. 바지, 새로운 카고 바지. 와, 카고 바지 좋아. 대박이야. 요거 입어줍시다, 카고 바지. 두 겹으로 입어줘야지, 두 겹으로. 위례 바지도 이것도 입어주고, 두 겹으로 입어서 훨씬 더 이게 좋게. 카고 바지 한번 고쳐줄까? 양말도 좋은 양말 하나 얻은 것 같은데, 어디 보니까. 그렇지, 요거. 괜찮은 털실 양말. 요런 거 하나 신어주고요. 액세서리는 아직 없나? 신발. 신발, 금방 따뜻해지네. 배고픈 걸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토끼고기를 잡아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토끼고기를 잡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일단 소금 크래커 먼저 먹겠습니다. 크래커가 많이 배고파지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음료수도 하나 마시고. 그럼 이제 배고픔과 목마름이 동시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 토끼를 좀 잡아볼까? 여기 어디에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주유소. 아, 여기 주유소. 주유소. 지금 내 마을에서 지금 얼른 내려가고 있는 거야. 저쪽에 주유소 가면은 식품이 되게 많대요. 저희 가서 가져오면 될것 같아, 식품은. 일단은, 일단 여기 토끼를 좀 잡아서
할머니가 만 칼로리가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만큼을 좀 가져갈게요. 오! 좋았어요. 잠겨있는 트렁크. 아, 비었어. 아이씨. 차 안에. 어어! 어, 밀튼의 숨겨진 물품한 메모. 자기, 오르카 주유소에 그 멍청이가 뒷문을 열어놔서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좀 챙겼어. 여기서 나가게 되면 필요할 것 같더라고. 빨리 너랑 같이 본토로 가서 진짜로 함께 지내고 싶어. 아, 뭐 연인끼리의 뭐 밀담이었나봐. 계획대로 내일 밤에 만나자. 세인트 크리스토퍼 뒤쪽 습지에 큰 나무 쓰러진 곳 근처에 물건을 숨겨놨어. 아, 세인트 크리스토퍼 뒤쪽 습지 큰 나무 쓰러진 곳. 아, 오케이. 전에 만나서 너희 아빠가 밀수한 술을 마셨던 곳이야. 아, 거기를 또 찾으면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뜻이겠지. 여기 또 아이템 있나?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네. 내립시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돌멩이 주세요, 돌멩이. 토끼 어딨어요? 여기 주변에 토끼가 겁나 많았는데, 분명히. 이 집 들어갔던 집인가? 어! 처음 들어오는 집이야! 오케이. 처음 들어오는 집. 장작들, 장작될만한 것들 다 이제 할머니 집에 갖다 놓읍시다. 오케이, 개밥! 야, 여기 개밥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여기? 뭐 단체로 개를 키우셨나? 어, 오렌지수다. 천 수리할 때 사용 되죠? 어, 냉장고! 어, 냉장고 옆에 개밥. 개밥을 이렇게, 개밥이 겁나 많아요. 어, 이런 책도. 어, 이런데 밑에 잘 봐줘야죠. 이런데 중요한 거 있죠. 아, 은행 보관함 열쇠. 대박. 은행 보관함 좀 하나를 열어줍니다. 종이 더미. 굿. 굿, 굿. 야, 은행에 또 이게 또 대박 아이템들 또 가득 숨겨져 있겠죠. 또 이런 거. 아, 너덜거리는 스포츠 양말.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잘라가지고 천으로 만들어서 수리할 때 씁시다. 아, 이게 또. 물이 또 있겠다. 이게 이물도 미리 다 떠갑시다. 미리 다 떠가지고 할머니 집에다 갖다 놓는 거야. 할머니 드리게. 할머니 목마르시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 변기에서 갔던 이 물, 신선한 물을 갖다 드려야지. 할머니께서, 할머니는 변기물이 싫다고 하셨어. 어, 너무 많다. 이제 좀 할머니 집에 좀 갖다 줘야겠네. 할머니 집이 어느 쪽에 있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안개가 많이 껴있냐? 아, 너무 무거워서 뛸 수가 없어 지금. 할머니! 이것도 부술까? 아, 장작. 할머니! 할머니 댁이 이쪽 어딘데? 돌멩이 좀 주워놓고. 까마귀가 있다는 건 이렇게 시체가 있다는 건데 이 시체도 아까 우리가 다 먹었습니다. 저기 있다, 할머니 집. 생존 전문가 데드그릴스가 야생과 맞섭니다. 데드그릴스 대 와일드 맨앤와일드. 자, 할머니. 아, 가죽도 잘 마르고 있구만. 아주 잘 마르고 있고. 할머니한테 이거 뭐 어떻게 어디다 갖다 줘야 돼요, 이거? 이거 뭘 어떻게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뭘 어디다 갖다 두라는 거예요? 이거 뭐 음식? 아, 식량 말인데요. 식량이 언제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돌아오면 어떡하죠? 그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걸 제가 뺏는 게 아닌가요? 훔친다는 얘기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건 합당한 거예요. 그들도 몇 년 동안 내 것을 가져갔으니 이젠 당해도 싸지. 아, 할머니 인성 좀요. 뭘 가져갔는데요? 신경 끄시오. 가서 식량을 찾아보시오. 마을 외곽 주유소에는 항상 식량이 있었으니 거길 뒤져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곳 주인은 본토에 특별한 공급책이 있었지. 아, 당신은 본토인이니까 훔치더라도 이상한 게 없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양심에 찔린다면 자연이 내주는 것만 갖고 오래.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디다 갖다 놓으라는 거야, 이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뭔가 성난 목소리가 있었대. 여자 하나에 남자 여럿. 그 남자들 중 하나는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됐대요. 비명 소리도 났고. 뭔가 우리 아내가 일로 지나가긴 지나갔구만. 아, 할머니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알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드리면 되는구나. 아, 냉장고. 할머니! 이게 만 칼로리 여기 있다. 만 칼로리 여기다. 제가 맛있는 거 많이 넣어 놓겠습니다. 칼로리가 아주 높은 새 개밥, 헌 개밥, 헌 개밥, 헌 개밥. 그리고 일단 개밥만 좀 넣어놓고 다른 건좀 나중에 하자.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아이템들을 좀 정리를 해놔야 될것 같은데. 할머니 벌크업 하시겠네요. 아, 그러게요. 좀 무거운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좀 내려놓자. 한 여기다가 한 3리터 정도 여기다가 내려놓을까요? 네. 3리터 정도 물을 여기다가 3리터 정도 내려놨죠? 1리터당 이거 하나였나 봐. 3개 내려놓고 그다음에 책도 좀 여기다 다 내려놓고 됐어요. 나중에 다 저걸로 쓸 겁니다. 장작으로 쓸 거죠. 그리고 무거운 것들. 신선한 사슴가죽 이런 거 하나 내려놓고 말려줘야죠 여기다가. 가죽은 이게 바닥에 내려놓고선 아, 건조시킨 가죽. 이거는 건조시킨 가죽.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무거운 게. 아, 그 다음에 버릴 게좀 애매한데, 이거. 이게 훨씬 좋다. 이거 좀 수리해주고. 어서 오세요. 수리하고 요걸 입어줍시다. 이걸 딱 입어주면 아, 훨씬 좋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이 기본 파카는 기본 오리털 파카는 내려놓고 카고 바지는 입고 있는 거고. 아, 뭐 내릴 게 없네. 뭐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는데. 아, 신선한 사슴가죽 내놓고. 수동약이 너무 무거우니까 내려놓읍시다. 고철도 좀 내려놓죠. 고철. 아, 뭐가 왜 이렇게 많지? 책도 있었어요? 아, 숫돌. 날 연마할 때 쓰는 도구. 아, 고철. 낡은 티셔츠 같은 거. 이게. 아니, 이래도 너무 무거운데? 이게 뭘 내려야지 이게 제대로 저게 하냐? 옷다 입은 거예요, 이거. 입은 건안 내려놨어. 낡은 털실 양말, 이런 거 내려놓고. 이것도 이거, 낡은 티셔츠. 얇은 새 털실 스웨터. 입었어. 입었고. 위례 셔츠. 입었고. 다음에
이것도 쓰고 있는 거고. 머플러 내려놓고, 야구모자 내려놓고, 너덜거리는 스포츠 양말 이런 거는 다 잘라버려. 천으로 만들어버려. 아, 나 이런 정리할 때가 제일 싫어. 옷 다 됐고. 먹을 거가 문제인가? 아, 캔들이 너무 무겁네. 먹을 거 이게 들어오서 주고 갈까? 아니야, 먹자. 다 먹어버리자. 여기다 다 따. 찌그러진 포크앤빈 요리하기. 일단 나 좀 먹자. 아, 장작 좀 줄여야지. 돌은 토끼 잡아야 돼요. 토끼 돌 필요해요. 찌그러진 새 토마토 스프 이런 것도 먹어주자. 이 60초에서 맨날 먹었던 거죠. 이런 게 맛있어요. 근데 토마토 스프가 저런 거 뭔 맛으로 먹지? 토마토밖에 안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됐어. 오케이. 자, 먹어봅시다. 아, 이 목마름까지도 해결해주는구나. 그리고 또 포크앤빈. 이 포크앤빈 의외로 많이 차네. 물 좀 마시고. 아, 입던 내복 버렸다고요? 아니야, 입었어. 낡은 내복만 버렸어. 괜찮은 내복은 놔두고. 바지 좀 수리하자. 따뜻하게 다니자, 따뜻하게. 됐어. 미래 바지도 있고. 내복도 좀 수리할까? 내복도 중요하죠. 미국에서 지낼 때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제 입맛엔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실패했나? 실패한 듯? 됐어. 오케이. 아, 지금 몸이 그래도 많이 따뜻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좀 몸이 좀 가볍구만. 자, 할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할머니한테 또 이런 것도 찌그러진 복숭아 통조림 이런 거 좋아하시려나? 이런 거 34짜리 저런 거 좀 드리고, 이런 거 곰팡이 핀 초콜릿바 이런 거 탈날 수 있으니까 할머니 좀 드리고. 지금 2700칼로리 좋았어. 오케이, 좋아. 만 칼로리 금방입니다. 우리 일단 저희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주유소. 근데 밤 될 텐데 지금. 아, 일단 밤이 될 것 같은데. 한숨 자고 갈 거 그랬나? 아니야, 일단 가자. 아, 저기 늑대가, 저 앞에 늑대가 있어요. 아, 저놈 늑대 자식이 저기 마을까지도 막 들어오네. 저게 조심해서 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늑대 한 마리만 잡을 수 있으면 대박일 텐데 지금 늑대를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 이게 트럼프. 야, 먹을 거나 나와라 좀. 아, 성광탄. 가죽, 건조시킨 가죽 좋아. 아, 장작 좀 놓고 갈 걸. 아, 장작을 깜빡했네. 아, 늑대 자주 출몰하니까 횃불 좀 가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횃불 지금 밖에서 만들면 추워지니까. 자, 우리가 지도를 좀 보자. 지도가 여기가 할머니 집이니까 이 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이 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제 그 주유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 길. 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주유소가 있고. 저기 있다. 저기 보인다. 자, 생존 게임. 이 북부 캐나다에서 이렇게 눈이 오는 추운 날 생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존 전문가 대도 그릴스와 함께 오늘 생존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죠, 여러분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법. 그리고 저쪽에 저 시체가 있는데
아, 저 늑대가 있네. 저 늑대를 좀 쫓아내고선 내가 저 시체를 좀 차지한다면 식량을 또 많이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자, 오, 이쪽. 오르카 주유소 좋아요. 일단 여긴 텅텅 비었고. 자, 이 트렁크 안에 또 무엇이 있느냐. 아, 고철. 아, 천. 아, 이런 거. 어, 이 뒤에 뭔가 종이 쪼가리가 있는데? 천. 이거 뭐, 어? 오, 나이스, 빠루. 아, 빠루 좋죠. 빠루 좋아요. 중요합니다. 어, 딴다. 빠루로 이걸 딸 수 있구나. 오래된 빠루도 좀 갖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좀 써야지, 좀. 쓰레기통. 어, 랜턴이다. 어, 랜턴 되게 좋아. 랜턴 진짜 좋아요. 어디 좀 쓸만한 것 좀 없나? 노모 캐시라고 써져 있긴 했지만 아, 아무것도 비었네. 비었고. 어, 이거 뭐지? 노! 아, 노를 부숴서 장작을 만들 수 있구나.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어, 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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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할머니 줄일, 할머니 드리라고 아예 개밥이 대놓고 나오는구만. 이 개밥은 할머니 드리라고 나온 것 같아, 내볼 때는. 맞아요, 지금 그래서 개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어, 유저들이 자기들이 안 먹을 만한 걸 주는 거잖아요? 오, 여기 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 오, 대박이다, 여기 대박이야. 아무것도 없어? 뭐야? 빗자루. 빗자루도 부숴서 장작으로 만들 수 있고. 오! 오, 캔디바! 어, 캔디바! 커피통. 종이 더미. 어, 그래 놀라봐. 야, 이게 아주 그냥 꿀이구만. 책 버려. 책 버려요. 어, 이 침낭. 침낭 새 걸로 좀 바꿀까? 하나 버리고. 어, 여기 또 침낭도 또 깔려져 있네. 성냥. 삼나무 장작. 장작 좋죠. 장작 파워풀해요. 어, 복숭아 통조림. 그렇지. 자, 이 서랍도 한번 뒤져볼까? 책? 아이씨, 갖다 버려. 갖다 버려. 네. 무게만 차지하고. 먹을 수도 없는 거. 어, 물통. 물, 물. 이런 게 중요하지. 아, 종이 더미. 세울 수 있으니까 좋아. 자, 이 선반에 뭐가 있냐. 아, 너덜거리는 운전장갑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다. 어, 이거 따볼까요, 여기? 잠겨져 있는 거? 어! 괜찮은 바람막이 자켓! 아주 좋아. 어, 너덜거리는 털모자. 좋아. 좋아. 아주 대박 아이템을 얻었죠? 어, 이거. 아, 이거 일단 수리해야 될 것 같아. 수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온도가 낮은데. 자, 오케이. 100% 됐어. 그렇죠. 이거 훨씬 좋을걸요? 이거 봐, 이거 훨씬 좋아. 2도씨나 올려줘. 대박입니다. 어, 새 기본 파카 이것도 좋은 건가? 아, 이거, 아, 이게 원래 이거지. 아, 바람을 되게 잘 막아주네. 온도는 살짝 내려가지만, 바람을 되게 잘 막아줘. 어떡할까요? 이거 두 개는 성능이 똑같아. 이걸 바람막이 자켓으로 좀 바꿔줄까? 좋았어. 바늘 1키트 하나 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좋구요. 아, 여기 또 식스를 풀 때가 또 있고. 어, 응급상자! 중요하죠. 붕대, 상생제 좋아요. 어, 괜찮은 스포츠 양말. 좋아. 양말도 아주 잘 얻었구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 이거 왜 뭐야? 램프 기름. 아, 기름 좀 갖고 와서 또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아, 영지버섯도 좀 손질해놔야 되는구나. 영지버섯 좀 손질해 놓읍시다.
이럴 때 좀 이런 거 손질해 놓고 미리미리. 네, 로즈잎도 좀 미리미리 손질해 놓읍시다. 이거는 이제 천연 진통제죠. 영지버섯은 이제 또 다른 데 좋은 데가 또 있을 거야. 또 노인수염 잎기도 이거 붕대로 만들 수 있어. 이거는 약간 뭐냐면 마데카솔 바른 붕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효과도 있는 거 아주 좋아요. 일단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빌어먹을? 아이씨. 자야 될 것 같다. 나이도 스트리모드에 음식 구해주는 퀘스트 중입니다. 육포 좀 먹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정어리 통조림 20% 남은 거 이런 거 미리 먹어놓자. 뭐야. 아, 식중독 걸렸어. 아, 정어리 통조림 쉬었어. 아, 미치겠네. 식중독 걸리면 뭐 먹어야 되나요? 혹시 뭐 먹으면 되는지 아시나요? 아, 식중독 걸리면 뭐 먹어야 돼요? 아, 이거. 이거 또는 이거. 이거 뭐냐? 이거는 뭐지? 아, 이거. 항생제. 낫나? 한 번 더 먹어야 돼. 한 번 더 먹어야 돼. 아, 뭐야. 큰일 났다. 어떻게 됐냐, 망했는데?